울산시장 선거 동감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을 울산시장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원내 지도부와 상의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을 보면은 2016년 총선 때 당내 경선 개입한 사건입니다. 첫째는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려는 의지가 뚜렷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묵인이 없었다면은 청와대 내 복수의 범행을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점검 없이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나타난 공수장에 보면은 송철호 시장 만들기라는 대통령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처가 움직여서 공소 사실과 같은 내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의 사실상 범죄 사실이 인정된 거 아니냐는 그런 추론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는 관련 정부 부처까지 다 동원됐습니다. 또 송병기 수첩에 보면은 VIP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했다. VIP 면담 자료, 원전 완전 해체, 국립대 외곽 순환도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까지 구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몰래 참모들이 벌인 짓이라면 이 참모들은 목이 몇 개라도 지금 모자랄 것입니다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은폐하고 숨기기에 지금 급급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들 윤건영, 한병도, 장완석, 황운하, 송경기 등이 이렇게 공직선거법으로 개선된 상태에서도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해야 되고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건지 즉각 사퇴하고 후보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면제부 받고 승진한 이진석 국정기획상황실장, 현직 유지하고 있는 송철호 시장, 문혜주 국무총리실 사무관,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 울산시청 공무원들,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공직에서 다 물러나야 합니다. 선거농단에 관여한 각 부처 실무자들도 있습니다. 박영철 비서관 연락받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한 울산지검 관계자들, 또 수사기밀과 수사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해서 중립의무 위반했던 경찰 관계자들, 국정상황실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서초경찰서장으로 부임하고 있는 이런 분들, 선거사무와 관련된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중립적인 선거관리라고 하겠습니까?